Welcome to Neutropia YouTube Channel. 자, Neutropia YouTube Channel의 업비트 라인 차트 영상입니다. 자, 간만에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장으로 턴한 가운데 잠깐 숨고르기에 진입한 양상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몇 주간 급등을 시현한 코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출현을 했습니다. 지금 코인마켓캡에 의하면 시총이 1위가 비트코인, BTC, 자 2위가 이더리움이고요.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은 여전히 카르다노, 시총이 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그 2위와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죠. 예, 4배 이상 벌어져 있는데 3위권부터 4위 예, 그 바이낸스 코인하고는 사실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3위와 4위의 자리가 수시로 뒤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5위권 테더부터는 시총이 또 3, 4위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 6위가 XRP, 7위는 도지코인, 자, 8위가 USD 코인이네요.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거. 자, 9위가 폴카닷, 예, 인터체인 프로젝트의 폴카닷. 자, 10위에 예, 강력한 그 이더리움 대항마 솔라나죠. 엄청난 속도와 스케일링을 자랑한다고 하는 솔라나. 실제로 많은 월드와이드급 거래소에 이 솔라나의 체인이 선택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솔라나가 10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위 유니스왑, 그 다음에 뭐 이런 순입니다. 13위 BCH, 14위권의 체인링크, 자, 폴카닷과 비견되는 또 다른 인터체인 프로젝트죠. 자, 스텔라는 뭐 가격이 많이 눌려서 20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24위 파일코인, 25위 테다, 26위에 트론이 있습니다. 모네로는 28위. 자, 30위에 AAV, 31위에 EOS고요. 아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33위에 올라와 있는 X인피니티. 최근 NFT 관련 섹터를 대표하는 X인피니티가 33위. 자, 또 다른 인터체인 프로젝트 코스모스 아톰. 저도 요거 좀 지갑에 넣어놓고 계속 스테이킹 받고 있는 게한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37위에 테소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그 카르다노입니다. 자, 카르다노 그 차트가 심상치는 않았었는데, 보시다시피 최고가를 찍고 살짝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혹자들의 주장처럼 이더리움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되는 카르다노입니다. 자, 카르다노가 이렇게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비트에서 현재 카르다노의 진행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시간 차트인데요. 4시간 차트상 여기서 슈퍼 트렌드 라인을 돌파하면서 1300원 중반대인데요. 돌파하면서 매수 시그널이 4시간 봉상 떨어졌죠. 이거 좀큰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자, 큰 화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동안의 4시간 봉이 어떻습니까? 4시간이면은 240분 봉이죠. 240분 봉이 보시다시피 생명선, 파란 요 검정 라인이죠. 생명선이요.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MA20 라인입니다. 그 라인을 뭐 터치를 하거나 시원하게 넘어주지 못했죠. 계속 맞고 떨어지는 형국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는데, 1200원대에서 하락이 멈췄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1300원 중반에서 골든이 나죠. 돌파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매수 시그널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4시간 이 분봉으로 봤을 적에는, 240분 봉으로 봤을 적에는 에이다를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1300원대부터 본격 시작됐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골든 낸 다음부터는 그 라인 위에서 계속 놀죠?
저점으로 찍습니다. 머리로 맞을 때하고는 정반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드디어 매수자들의 세상이 왔다. 슈퍼 트렌드 라인을 4시간 봉이, 30분 봉도 아니고 4시간 봉이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한다. 밟고 밟고 점프를 하죠. 계속 슈퍼 트렌드 라인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 보세요. 가격 라인 차트보다도 저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00원 중반에 있던 가격이 고점을 3000원 중반까지 찍었습니다. 앞에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조정을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4시간 분봉상 이 자리 2300원, 200원대에서처럼 다시 점프가 나오느냐, 여기서. 아니면 이거를 일시 하향 이탈하느냐. 자,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4시간 분봉상 매도 시그널 떨어질 겁니다. 아래를 향한 화살표죠. 그러면 뭐 1300원, 1500원 사셨던 분들은 뭐 뒤도 돌아볼 것 없이 일단 여기서 기준선, 그렇죠,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를 하면 됩니다. 수익 실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일봉을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일봉상 생명선을 일시 하향 이탈했습니다.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이 밑에서는 엄청난 세력들이 담았을 거예요. 이런 데서 개인들이 덤빌 순 없습니다. 어떤 강큰 개인들이, 그렇죠, 물론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차트가 망가졌는데 여기서 1300원, 1200원에서 삽니까? 어렵죠. 일봉만 보면 그렇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적에는 매수 시그널이 조금 늦게 떨어집니다. 여기죠, 1500원. 일봉을 보시는 분들은, 난 일봉 매매를 한다, 스윙으로 일봉 보고 매매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볼거 있습니까? 에이다의 일봉 차트를 펼쳐놓고 이 매수 시그널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1500원. 따라서 이거 시그널 확인하고 1500원, 1700원, 1800원 막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숫자가 2로 바뀌고 3으로 바뀌는 이런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는 아직 매도 시그널이 안 떨어졌는데 매수를 일봉을 보고 1500, 1600에서 사신 분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매도 시그널을 연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4시간 봉이 매도 시그널이 떨어진다, 근접을 했죠. 3000원대가 쉽게 말하면 무너진다, 그걸 보고 매도를 해도 수익은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에이다의 일봉과 4시간 봉 차트를 보면서, 라인 차트를 보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에이다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세력들이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시간 봉을 봐도 그렇고요. 뭐 30분 봉, 2시간 봉, 4시간 봉이 보시면 그림이 비교적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네, 오늘은 최근 핫한 암호화폐의 시총 3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에이다, 이 카르다노에 대해서 개인적인 자료를 한번 남겨봤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뉴트로피아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